해가 채 뜨기도 전 새벽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혹시 우리 남편 혹은 동생 같은 가족들을 찾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36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동경성.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를 떠나 발해의 수도인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건 독립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농부를 위장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근처 중국부락의 집을 이용해 독립운동 회의를 했죠. 난 당시 어린 나이였고 게다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의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덕분에 낮 동안은 독립운동가들 사이를 오가며 회의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는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가끔 어린 나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독립이란 대의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일 장군의 손자였습니다. 북로 군정서 및 대한독립군단 총재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제 할아버지셨고 서윤재 독립선열이 제 아버지셨죠.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핏줄이라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잡혀가게 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학생 신분에 일본말을 할 줄 아니까 경찰을 만나 때를 써오라며 대표로 발탁해 절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다짜고짜 울며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때를 썼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던 일본 경찰들은 계속 때를 쓰는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달래기 시작했고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이에 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던 일본 경찰이 한 시간 동안 돌아오질 않았어요. 어린 저를 속인 겁니다. 뒤늦게 다시 경찰서로 갔지만 문을 지키는 사람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죠. 전 마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를 포함한 5명이 석방됐습니다. 나머지 31명의 행방은 모릅니다. 그게 해방 1년 전이었습니다. 해방의 날을 생생히 기억하지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서만서봉은 1930년생으로 현재 90세입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거동은 불편하지만 그 시절 독립운동을 거행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서만서봉의 죽기 전 작은 바람은 할아버지인 서일 총재의 기념비에 작은 유적지를 만들어 그곳을 관리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